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이 정도도 진짜 잘했던 사람. 뭐지?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. 남들보다 기차를 타고 아니 엄청 아파요. 근데도 저는 타고 싶고 나이고 노력을 드린 시즌들이 천천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차 때문에 몸이 어린 상태에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. 처음부터 싸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.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.
포디움에 다 같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합이 됐던 것 같아요. 박재규 선수도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차라리 빨리 좀 시합을 탔으면 좋겠어요. 들리죠? 괜찮아요? 문제 없어요? 예. 수밖에 없는데 아, 그래서 후배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아니
진짜 십잡스네.